장릉공단을 거쳐서 장릉의 남쪽 동네로 내려와 봤어요. 장릉마을인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요, 일단은 이게 장릉 남쪽에 있는 조그만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가 문제의 그 아파트들이에요. 그 전에 얘기할 거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어차피 여기 있는 산에 가려져 가지고 장릉에서 계양산까지의 그 경관에 문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에요. 여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뭐 오해 없으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여기 아파트들인데 이쪽의 아파트들이 장릉에서 계양산을 바라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계양산에서 김포장릉 그리고 파주 해일이 있는 장릉까지가 일직선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서로 날씨가 좋을 경우 서로 떡하니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김포장릉에서 인천 계양산까지를 이 아파트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요, 김포시청 책임도 있고 인천광역시청 책임도 있고 계양구청 책임도 있고 문화재청 책임도 있는 거야. 이런 십장생. 지금 이제 때요 뒤로 보이는 아파트들이에요. 이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이 여기, 여기, 여기 등등.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곳은 이제 김포인데, 지금 저 뒤에 있는 아파트들은 인천의 검단신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단신도시는 인천 계양구의 책임인데, 그러니까 계양구청도 그렇고 인천광역시청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기 경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김포시청이란 말이지. 이세 자치기구들이 지금 각자의 책임들을 그 떠넘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문화재청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요, 공사 중단해라, 시정해라, 층 낮춰라, 아니면 건축회사들 아니다 우리 못하겠다 배째라, 뭐 이꼴이 된 거예요. 이꼴 어떡할 거야? 저기다 집산 사람들 어쩌라고? 아무리 부동산 문제가 심각을 해서 저렇게 집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렇게 집 많이 지으면 뭐예요? 어차피 비싸게 돈 떼먹으려는 거는 땅주인들이겠지. 안 그래요? 하여간 이번 일이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잘못이 없는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조선왕릉이 빠지게 된다, 이러면 문화재청도 그렇고 김포시청도 그렇고 인천광역시청도 그렇고 계양구청도 그렇고 다른 건축회사들도 그렇고 책임들 싹다질 거고 와세도. 지금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빡쳐서 이러는 건데, 그러면 오늘 김포 장릉에 대한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파주 장릉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주 장릉은 해일이 근처에 있는데, 결국 오늘 여기서 바로 계양산 입구까지 왔는데, 여기가 인천 가르메 수도회가 있네요. 정순택 베드로 대지교님이 가르메 수도회 출신이었죠. 여기 인천에서도 보안장인가 원장인가 하셨던 그분이지. 자, 그럼 여기 계양산 한 해발 400m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결국 40분 만에 계양산 정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검단신도시 그 문제의 그 아파트 단지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김포 장릉이에요. 여기서 능이 보여야 돼. 쩌자이 능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요 아파트들이 가리고 있죠? 저 뒤에 가면 저 뒤에 해일이 쪽이 파주 장릉. 어쨌든 방향은 이게 맞아요. 여기 아파트까지 올라와서 여기 이거 보니까, 아니 아무리 부동산이 급해도 그렇지 세계유산을 저렇게 망가뜨리냐. 하여간 우리나라 파판 사람들 양심도 없어요. 이런 개쌍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아라뱃길이고, 저기 노을 쪽에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게 북한산이에요. 저기 여기 요 약간 관제탑 반짝반짝이는 데가 김포공항. 여기까진 보이네요. 여기 왼쪽으로는 군사시설이라 찍을 수가 없고, 저쪽 보이는 쪽이 이제 인천공항 쪽인데, 인천공항 쪽으로 해가 지고 있죠. 이건 이쁘네. 요 밑에가 이제 계양체육관, 아마 아시안게임 했을 때 거긴가 봐요. 여기서 해넘어가는 거좀 구경을 하다가 내려가고는 싶지만, 내가 올라온 길이 안전하게 막 닦여 있는 길은 아니어가지고 좀 빨리 내려가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김포의 장릉을 구경을 한 다음에 김포의 장릉을 내려다볼 수 있었던 계양산까지 힐 받아서 올라왔는데요. 검단신도시의 그 문제의 아파트들 때문에 여기 계양산에서 장릉이 안 보여요. 쌍욕을 내뱉고 싶지만 노란 딱지를 먹긴 싫어서 참고 있는 거고요. 계산역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생각보다 길이 곱지가 않아요. 뭐 계단으로 잘 정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울타리를 잡을 수 있는 길도 없어. 그래서 너무 가파른 길로 올라와서 지금 너무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좀 마시고 좀 천천히 내려가도록 할게요. 참 이게 세계유산이라는 게 한번 등재되기가 되게 힘든 건데, 저렇게 무턱대고 아파트 만들어가지고 그걸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 참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들 좀 양심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양심 좀 챙겨. 자,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볼게요. 안녕.